김천이 공기린 후 도화동사 황가임 의지 아년비 각자 장사들이 나서옵니다. 망근삽시다. 동맥소 철왕 땡겨 오는 장사 실갓 거리를 존다쇼. 좌우대 동반하 울며 우리도 다른 사람이 어디서 냉죽장수의 상부르지 풀정장사를 가오. 그울 바다 위에 상부의 죽을 바치는데 나는 시부세한 바치들과 만지지 속에 없는 남자가 죽은 것을 많이 줄게 못할 일이 있어. 심신이 당하니 들어섰다가 최옥성 맑은 소리로 선인을 불러 말을 묻는다. 나는 본성 사람으로 우리 부친에 안명하여 평생이 한일러니 몽원사 화주성이 고향리 삼백석을 불전에다 지주하면 얻은 눈을 쓴다 하되 가세는 비난하고 조선할 길 없다기로 내 몸을 팔리고자 하니 나를 사감이 없어호. 아, 출천지 대유지. 오냐고, 우리 일도 잘 되었구만. 그러면 그 값을 정합시다. 더 주어도 쓸데없고 덜 주면 낭패오니 고향리 삼명성만 주어지면 부친원을 풀겠네다. 아, 그러면 그 쌀을 어디로 심어놓을까? 모은사로 올리세요. 네, 그리 허리라. 생선날은 언제니까? 내월 15일쯤 되겠으나. 네. 명심하소서. 네. 여튼 약속하고 깊은 날 심청이가 부친님께 말씀을 고합니다. 아버지. 뭐야? 고향리 삼백성 모은사로 올렸습니다. 예? 모은사로 올렸어요. 어디서 나서 쌀을 모은사로 올렸단 말이야? 일전에 장성상 부인께서 저를 쌀 삼으려 하옵신데 아버지 기식으로 응낙지 아니하였더니 사세 부족하여 이 말을 살았더니 쌀 삼백석 주시길래 모은사로 올렸습니다. 아이고. 오늘 잘 되었다. 양반의 자식이 몸판중단 말은 충분히 고의하다마는 중상적으로 가는 걸 괜찮지. 예, 참 어디서 그런 문명이 생겼느냐. 너머의 속에서 나서 청취적하다. 아가. 네. 승상 부인이 일국 최상의 부인이라 아마도 다르시니라. 그 가거든 그 부인 응? 오늘 또 보고 언제 데려간다더냐? 내월 만일로 데려간다 하옵시다. 세달 보름날? 네. 그럼 나도 데려갈 테지. 네.